22번. Number 22. Have you found a buyer for your motorcycle? No. 자,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거?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. 어떻게요?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십자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는 아실 테고, 여자가 먼저 시작하느냐, 남자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그 성을 적어주세요. 왜? 초이스가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지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, Have you found a buyer for your motorcycle? 자, Have you found a buyer for your motorcycle? 라고 나왔습니다. 자, 결국에는 모터사이클 그 발견했니? 라고 했어요. 결국 뭐냐, 너 오토바이 그 파는 거 그거 좀 살 사람 구했어? 요 상황이에요. 이게? 오케이?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단어를 무조건 다 뭐 영어 단어로 쓰면 안 되죠. 그 다음에 No, why? Do you know someone who's in the market? Actually, I was hoping to take it off your hands. Really? When did you start riding? It's not for me. My brother's been chomping at... Okay, 자, 갑자기 확 지나가는데 일단은 내가 오페해주길 원해 라고 좀 얘기하고 있었고 저 우리 얼른 사는 지금 거기 이렇게 제가 지금 이름을 잘못 썼는데 아빠 미소 지면서 수강생은 여기 보고 있어야 되네. 아, 아빠를 못 되겠다. 너무 좁은 거 같은데. 아니, 너무 좁기 때문에, 진짜. 어디지? 아니, 강제로라도 제가 쓴 거보다 더 이상한 적도 좀 하셔야 돼요. 어떠셨어요? 여기. 네, 빨간 걸로. 뭐, 이거 하지 말고 이거만 해도 되고. 이렇게? 여기 막 앞에만 써도 되고. 네. 근데 듣기를 항상 멍 때리고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노트테이킹을 해야지 그 멍 때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